아주 잠시만은 또 좀 즐겁게 박수도 치시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6월달 고려달을 하기로 했는데 에리스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돼가지고 추석 밑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즐거움을 가지시고 좀 기쁘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연을 좀 더 시작하면서 우리 전 우리 회원들의 합창으로 이 합창에 시작하겠습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예. 박수 주십시오. 예. 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강복의 근한의 기쁨과 의의 한의의 그걸 다시 거르새기면서 국가관을 주철이하게 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예,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하려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공연에 아주 유명하신 좀 귀하신 분이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나오실 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단법인 대한민국 월남참전자 중앙에서 우용락 대장님을 대신해서 사무총장 심호철 사무총장님과 김성백 안보홍보국장님과 김동석 복지부장관에 오셨습니다. 복지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다시 인사드리죠. 예, 예. 한분 어디 가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인사만 했지만 우리 사실 이 월남 우리 참전자 전후에 전체 중앙에 예, 회장님 오시게 되는데 회장님 오늘 다른 큰 행사 때문에 나가시고 사무총장님이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께서 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신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이 시대 진정한 애국자요 또 영웅이시자 대한민국 발전의 일등 공헌자이신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잘 아셨지만은 여러분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현재의 번영과 그리고 한량없는 자유를 누리는 정말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박진에 찬 신념으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이시다 그리고 애국자십니다. 자, 보십시오. 6.25 참전 선배 선원님들이 나라를, 국가를 목숨을 맞춰 지켜내셨습니다. 또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전우들이 목숨을 맞춰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반전시켰습니다.
기타 국가 용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 모든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바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월남선 탄단자회에서는 우영락 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모든 일을 젖혀놓고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을 이루는 데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과거 전쟁사를 돌이켜봐서 앞으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실현하는 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결집하고 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정말로 융성한 대접, 합당한 대접을 받도록 철저히 그리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희망에 보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저 유명하신 탈런트이자 배우신 박철민 당장님이 이끄시는 한국종합의학대학원입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수십 년간 수백 회에 걸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소외된 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공경을 위해서 무료 공연 봉사를 열심히 해오신 분들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바쁜 발걸음을 하셨고 없는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이분들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 즐거운 공연 시간을 앞에 두고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평화가 있으면 몸도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공연을 보시고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불편하신 몸이 빨리 쾌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참여자 중앙회 사무총장님께서 정말 이 1호선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참여자 중앙회 사무총장님께서 더욱더 분발하시라고 건강하게 분발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왕도 이 참여자 중앙회에서 이렇게 증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적으로 공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